전산학부 학생들이 손 들어주세요. 아, 대부분이 전산학부이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산학부 오혜연이고요. 저는 사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교육에 대한 거고요. 전산학에서 AI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네개톡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낮은 톡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전산학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AI가 이제 traditionally, 원래 예전부터, 처음부터 CS의 한 분야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 그러니까 우리 전산학부, KAIST 내에서 전산학부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세계의 대학들을 보면 AI와 머신러닝의 수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전산학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SOC도, 전산학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맹성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산학부 이제 거의 50명이 되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은 AI 연구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산학부의 모든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AI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극소수 분들 안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수님들 하시고 사실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AI를 어떻게 해서 접목해서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AI 연구를 우리만 전산학부만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 공대 그리고 자연과학대까지도 아니면 인문사회대학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럼 전산학부는 어떻게 좀 다르냐? 전산학부는 타 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의 응용을 위주로 한다면 전산학부에서는 교육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AI의 중심이 되는 펀더멘털한 theory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델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자체는 사실 뭐 저희 학부에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뭐 자연언어처리, 컴퓨터 비전 이런 수업들은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0명, 20명 들었던 수업들이 제가 사실 처음에 카이스트에 와서 2009년, 2010년 그때 이제 CS 470 인공지능 개론을 가르쳤는데 그때 뭐한 4, 50명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S 470은 홍승윤 교수님 가르치시지만 굉장히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을 하지 않으면 뭐 CS 470, CS 570뭐 200명씩 듣고 그러는데요. 그런 이제 급증한 수요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중점 이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에서의 니즈를 좀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인공지능을 잘 아는 학생들을 좀 육성을 해달라라는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좀 중요하고 좀 다이버스한 AI 관련 과목들을 8개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학생들이 4개를 들으면 중점 이수라고 졸업장에 찍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올해 봄 학기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 좀 많이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중에 네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학생들한테서 조금 피드백이 들어오는 게 근데 이 수업들이 잘 개설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CS 470은 이번 학기에 하고 570은 사실 500대라서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수업들을 이제 적어도 매년 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점 이수에 들어가는 그 8개의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한 AI, ML 수업 말고도 이제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계학습 과목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많은 수업들이 이제 학사, 석사 공통으로
뭐라 그러죠? 상호 인정? 뭐 그런 500대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이 조금 이제 꺼려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학부생들도 사실은 500대 과목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계산 언어와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CS570 인공지능, 사실 이거는 거의 기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능형 로보틱스 등등 많은 머신러닝 관련 수업들이 500대에서 이제 학부생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피를 저기 넣어둔 거는 제가 좀 전에도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는데 AI 연구를 하기 위해서 CS 전필 중에 어떤 과목이 중요하냐. 대부분은 이상구조,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OS는 조금 덜 중요하다. 그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데이터 구조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AI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학에서 전필도 꼭 들고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AI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내밀 수업들, 뭐 여기 대학원생들은 아마도 많이 안 오셨을 것 같은데 뭐 다양하게 대학원 수업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뭐 고급 기계 학습 등을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을 아마도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산학부의 많은 수업들이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업들은 아니지만 여기 오신 이제 김주호 교수님의 수업에서도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을 위한 HCI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수업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제가 어제 막 부랴부랴 교수님들한테 메일로 요청을 해서 AI 관련 내용이 교수님 수업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대답해 주신 분들이 이 정도가 나왔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모바일 컴퓨팅 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성주 교수님 수업에서 보면 안드로이드와 머신러닝을 같이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유저의 액티비티를 레코그니션 하는 건데 뭐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을 하려면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테크닉도 배우면서 이 머신러닝 테크닉이 모바일 컴퓨팅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실제로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거는 사실은 페이퍼만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500대 OS 수업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뭐 Efficient Runtime System for Dynamic Neural Networks, 그러니까 이 딥러닝 모델이나 뭐 RNN이나 DNN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시스템에서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시스템 뭐 OS나 뭐 네트워크나 뭐 아키텍처나 그런 수업에서도 딥러닝을 위한 혹은 딥러닝을 사용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사실 굉장히 state of the art 모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여기도 이제 2018년 페이퍼들을 이제 수업에서 다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김조 교수님 수업이라서 아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신 교수님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뭔가 페일하지 않는다. 크리티컬한 뭐 예를 들면은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 페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뭐 의료에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 시스템이 쓰이고 있는데 갑자기 머신러닝 이 알고리즘과 모델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뭔가 페일러가 나요.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미리 예방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버그가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건 어떤 인풋을 랜덤하게 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보고서 이게 에러인지 아닌지 뭐 괜찮은 아웃풋인지를 보는 건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시나리오만 생각을 해보면 뭐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뭐 보행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랜덤하게 인풋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되지 않는 가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테스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저 트럭을 보면 이제 자동차가 서야 되는데 저 트럭이라는 걸 모르고 약간 그 하늘에 있는 구름? 구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동차가 사고가 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safety critical system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혹은 그런 기법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발표하실 박성준 학생이 저한테 오늘 보내준 건데 이거는 이제 자연 언어 처리에서 버트라고 아마 버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자연 언어 처리를 잘할 수 있게 뭔가 크게 뭐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좋은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오픈 AI라는 데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개를 했는데 이 시스템을 보면 여기 그냥 제목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1.5 빌리언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선 스케일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와 엄청난 컴퓨테이션이 들어가고 또 사실 엔지니어링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더 이상 머신러닝이나 AI라는 게 뭔가 뭐 우리 텐서플로우에서 뭐 이걸 해보자 그 정도는 사실은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실제 리얼 월드에서 나가면 머신러닝이나 AI라는 연구가 그냥 하나 모델 알아가지고 모델 몇 개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훨씬 벗어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이슈라든지 뭐 그 메모리를 어떻게 쓴다든지 뭐 패러럴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한다든지 데이터 이렇게 큰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졌고요. 그런 거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데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 다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수업들 말고 저희가 이제 신설하는 과목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이제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머신러닝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이 제가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 수업 듣는 학생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좀 더 잘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 근데 이제 자연 언어 처리에서도 사실은 머신러닝이 너무 주요 메소드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신러닝을 NLP를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할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게 돼서 이제 신설을 특강으로 지금 하고 이제 내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실습 이제 홍승윤 교수님 여기 계시는데 이제 좀 신인 교수님께 압박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머신러닝과 AI 수업이 좀 너무 이론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학 물론 중요한데 수학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병행해서 실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현실 세계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조그맣게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네이버의 김성훈 박사님과 같이 이제 수업을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신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교원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에 AI 관련 수업이 계속해서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CS가 얼마나 좋은지 다 CS에 계시니까 이거는 이제 카네기 멜론 제가 석사를 잠깐 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SCS가 School of Computer Science예요. 그게 Acceptance Ratio 5%로 제일 낮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MIT예요. MIT의 머신러닝 수업은 600명이 듣습니다. 우리도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job situation을 보면 컴퓨팅에는 job이 이렇게 많은데 졸업생은 이렇게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은 취업을 잘 된다.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표가 이건데요. 저희가 DS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570 머신러닝 이 수업들을 전산학부 학생들은 큰 어려움을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타학과 학생들이 듣고 싶을 때 요새는 사실은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트렌드를 아실 수 있는데 16년부터 19년까지 봤을 때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전산학부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전산학부 학생들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산학부 학생은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데 타학과 학생들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9년 봄까지 이렇게 받아줬지만 아마도 카이스트 신문에도 나서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타학과 학생들을 그냥 다 받아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면 강의실 사이즈도 안 되고 조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전산학부에 오시면 사실은 전산학부 학생들은 다 듣게 하는데 왜냐면 전필이니까 들어야 되죠. 근데 타학과 학생들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머신러닝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머신러닝 수업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도 아마도 타학과 학생들을 받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하고요. 홍수문 교수님과 뭐 그 다음 부분은 맹선영 교수님이 사회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